한번 불러주세요. 맞습니까? 자, 코드는 23310. 까밀라 들어왔고요. 까밀라. 너지? 이건 타이핑 해야 되는데. 96607.
눌러야죠. 오케이. 민규가 1등입니다. 다 같이는 거예요, 다 같이는 거. 다 같이는 거. 그거는 팀 배틀에 팀 못 짜고요. 다음 계속해서 리더스뱅크 배틀 하겠습니다. 리더스뱅크 안 해도 돼요. 그거 무조건 팀이에요. 예, 이건 팀이었습니다. 게임 배틀 시간은 마찬가지 120초. 아 이거 돌아왔어. 아 이거는 지금 돌아왔어. 2점 클래스 카드 점 넷. 코드는 16664. 265가 뭐야? 265가 어? 자 그래서 클래스 카드 선생님이 확인해 보니까 다들 선생님이 요구한 걸 안 했어요. 응? 그래서 남아서 다들 하고 가시고요. 됐습니까? 남아서 네? 100점 맞으라고요 클래스 카드 했는데요. 100점 맞으라고. 그래서 세트 두 개 중등 필수 7하고 그 다음에 41, 45 이 두 개 얘는 이제 밑으로 숨기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 한 사람은 남아서 하고 가세요.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EBS 교재 다 끝났죠? 다 끝났죠? 아니 남았습니까? 응? 그래서 두 가지 교재, 2학년, 이제 2학년이니까 2학년 교재 두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학 영어 듣기 레벨 2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꼭꼭 지켜서 내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보내준 링크에 들어가면
책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으면 강의 목록 강좌 소개 여기 옆에 보면 교재방 있습니다. 어? 민규야? 네. 여기 교재방 있다고 교재방. 여기 들어가면 책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와요. 예? 예. 듣기는 이거 할 거고요. 두 가지 보냈습니다. 첫 번째 링크 누르면 중학 영어 듣기 레벨 2 2학년 대비용이에요. 이렇게 생긴 책 해서 마찬가지 자기주도 강습해서 매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 수요일이 아니고 이제 좀 바뀔 수도 있는데 하여튼 한 주 중에서 첫 번째 오는 날 꼭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재 EBS TV 중학 영어 2 2학년용 할 거고요. 책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으면 마찬가지 교재방 들어가서요.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알겠습니까? 두 가지 한 주 중에 첫 번째 오는 날 꼭 와서 제출하도록 합니다. 여기 두 개 카톡으로 보내놨습니다. 오케이. 먼저 리더스뱅크 오늘 채점에서 받은 거 풀이하겠습니다. 네, 1월 달이고요. 준비도 되셨나요? 네. 그거 하고 그 채점에서 지난주에 받았는 거 다 꺼내놔. 오늘 풀이수업 해야 되니까 또 찾고 시간 보내지 마시고요. 너는 지난주에 받아갔대. 이거 아, 오늘 제 시간에 못 끝나. 5시 49분에 수업 시작했어요. 준비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regular, 자, 답 넣어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Regular exercise helps you.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regular exercise 누가 뭐 한다? regular exercise가 helps 해준다. 누구를 helps 해준대요? you를. you가 뭐 한? reduce your stress 하. 오케이. reduce의 뜻은 줄이다. 오케이. 줄이다라는 뜻으로. 여기에 중요한 거 보이죠, 이거? 뭡니까 이거? 그렇죠. help a 하다 do가 오면 a가 뭐뭐 하 도와주다. 이거 무슨 동사였더라? 오케이. 준사역 동사였죠. 그러면 사역 동사는 뭐가 있었더라? let make make have let이라고 저는 외웠는데요. 뭐 make have let 얘들은 무조건 A가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A가 가도록 그것이 가도록 내버려 두세요가 뭐예요? 그것이 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Let it go죠. 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동사 원형이 와야 되고 help 같은 경우에는 reduce 앞에 to를 써도 상관없죠.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없다.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은 네가 너의 스트레스를 줄이도록 도움을 준다라는 문장이고요. 오케이, 읽고 진행하겠습니다. Regular exercise helps you reduce your stress. Regular exercise helps you reduce your stress. 오케이, reach는? 그렇죠, 닿다, 도달하다죠. 그 다음에 train은? 말고, 훈련시키다. 그 다음에 produce는? 생산하다, 만들어내다. 됐습니까? 오케이, 나머지 애들도 다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2번입니다. The police 가볼까요? The police chased the thief but couldn't catch him. Okay, the police got chased the thief. 뭐 했대요? 그렇죠. thief는 도둑이죠, 도둑. 도둑을 추적했지만 but 그러나 couldn't catch him. 그를 잡을 수는 없었다. 추적하다 chase. 그럼 appeared는
나타났었다 이 말이죠. 나타났다. 그 다음에 gathered는 모이다 모으다죠. gather 모으다 모이다. pass는 통과하다 전달하다. gather 모이다, reappear 나타나다, chase 추적하다, pass 전달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3번. Act in a particular way to someone이네요. Act in a particular way to someone. Particular가 뭐예요? Particular. 유명한은 여기 있고요. 인기 있는 여기 있고요. 아이고. Particular. 특별한, 특정한이죠. Act in a particular way to someone. Act. 뭐하다? 행동하다 in a particular way 특정한 방식으로 to someone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걸 보고 뭐 한다 그래요? 대우하다 대접하다 이 말이죠. 특정한 방 in a particular way로 someone에게 act 하는 건 그럼 뭐예요? treat죠. 그러니까 대우하다 대접하다. 오케이, 사라지다 disappear, 일어나다, 발생하다, happen, 뒤따르다, follow, chase하고 follow하고 비슷한 뜻이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4번입니다. 일단 읽어볼까요? Okay, tie, 뭐하다? Something, 무엇을? To another. To another, 다른 것에게, 어떤 것을 다른 것에게 묶는데요. tie A to B죠. tie A to B의 뜻을, 아직도 이상하게 적어. A를 B에게 묶다라니까, 민규야. 어? 어떤 것, something을 to another something에게 tie하다. using strong metal things가 뭐야? using strong metal things. 튼튼한 금속 물체를 사용하여, using 대신 쓸 수 있는 건, which이죠. With strong metal things. 그러니까 강력한 금속 물체를 사용하여 another에게 something을 tie 하는 건 뭐예요? chain이죠. 그러니까 소리 지르다. shout. 기어 올라가다. climb. 입장하다. 들어가다. enter the room이야. enter into the room이야. climb the mountain이야. climb up the mountain이야. climb the mountain. shout me야. shout at me야. Shout at me죠. 됐습니까? 얘는 자동사고 얘는 타동사란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영영풀이가 잘못된 걸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읽어볼까요? 1번 Bury를 뭐라고 풀어놨어? Put a dead person or animal under the ground.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Bury의 뜻이 뭐예요? 묻다. 땅속에 파묻다란 뜻이죠. Put a dead person or animal on the ground. Bury. 오케이,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Enter. 뭐라고 풀어놨어요? Come or go into a place. 맞습니까? 네. 맞죠. 오거나 또는 간다. Into a place. 어떤 장소 안으로. Enter. 입장하다. 그 다음 3번. 뭡니까? Popular. 뭐라고 풀어놨어요? Like people. 맞아요? 틀려요? 그럼 맞게 고치려면 어떻게 하려요? Being liked by a lot of people. 그렇죠. Being liked. 여기에 liked는 like의 몇 번째 녀석이에요? 세 번째죠. 됐습니까? 사랑받는다죠. 사랑받는다. Be liked. 사랑받고 있는 being liked.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by a lot of people. Popular. 어떤 인기 있는. 오케이. 그 다음 4번 뭐예요? Avoid. 뭐라고 풀어놨어요? Stay away from someone or something. Avoid의 뜻이 뭐예요? 피하다. 피하다. 누구처럼? Doing처럼. Doing만 목적으로 취하는 녀석이죠. Avoid doing. 뭐뭐 하는 것을 피하다. Stay away.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From someone or something. 맞게 풀어놨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관로 안에서 어법상 말맞은 것을 골라라. 어법상 알맞은 것을 골라서 읽어볼까요? 준비됐나요? 가볼까요? 시작. He made us move this furniture.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계속해서 7번 가볼까요? I'll let you have some time to discuss this matter.
나왔다. 오케이. 그래서 he made us move this furniture가 무슨 뜻이에요? He made us move this furniture가 무슨 뜻이에요? furniture 뭡니까? furniture 뭐예요? 오케이. 또 가르쳐 줘야 되나요? 가구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죠. 이거 명사 파트 하면서 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furniture 가구죠. 그럼 he made us move this furniture는 뭔 뜻이에요? 그렇죠. 그가 시켰다. 누구에게? us에게 뭐한 move this furniture 하는 것을. 구조가 뭡니까? make a 하다. A에게 뭐뭐 하도록 만들다, 시키다 라는 뜻의 무슨 동사? 사역동사니까 여기 뭐 쓰면 안 된다? to, do 하면 안 된다 라는 거죠. He made us move this furniture. 그는 우리로 하여금 이 furniture를 move 하도록 made 했다. 오케이. 그 다음 I'll let you have. I'll let you have. I'll let you have가 뭐 뜻이에요? 그렇죠. 나는 내버려 둘 것이다. I'll let 할 것이다. 누구를? you를 뭐한 have some time to discuss this matter. 자, to do네. 명형부 해줘야죠. I'll let you have some time to discuss this matter. 명형부 뭐예요? 그렇죠. 형용사 작용법이죠. time and time인데 어떤 time? to discuss this matter 할 time. 무슨 뜻이에요? 해석이 어떻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디스커스의 뜻을 모르고 있네요. 디스커스 무슨 뜻이에요?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this matter를 디스커스할 약간의 시간을 너희들로 하여금 갖도록 내버려 둘 것이다. I'll let you have. 난 너희들이 갖게 해 내버려 둘 거야. some time to discuss this matter. this matter를 커스는 없습니다. discuss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discuss하고 내가 같이 얘기했는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discuss하고 marry하고 reach하고 enter하고 attend를 한꺼번에 설명했죠. discuss, marry, reach, enter, attend를 한꺼번에 설명했는데 왜 한꺼번에 설명했게? 나랑 결혼해 주세요. marry me. 그 장소에 the place에 도착하다 reach the place. 그 다음에 회의에 the meeting에 참석하다 attend the meeting. 그 방에 들어가다 enter the room. 전부 다 뭐로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할 때 했었죠. attend 뭐하다? 참석하다. enter 뭐하다? 들어가다. discuss 뭐하다? 토론하다. 됐습니까? discuss about this matter가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discuss this matter. attend to the meeting이 아니란 말이야. attend the meeting. enter into the room이 아니란 말이야. enter the room. 됐습니까? okay. discuss this matter. discuss 중요한 단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쓰임이 많습니다. 어쨌든 6번, 7번 문제는 전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make, have, let. 무슨 동사? 사역동사가 목적어가 하는 행동은 동사 원형으로 해야 된다. make a do, let a do, 뭐 let it go 라는 노래도 있죠. 그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그녀는 승객이 아니라 승무원이다. 누구는? 그녀는 뭐가 아니라 패신저가 아니라 뭐다? flight attendant다. 그래서 뭐예요? she is not a passenger but a flight attendant. 그니까 비행기 승무원, flight attendant, 승객, passenger. She is not a passenger, but a flight attendant. 오케이. 그 다음 누구는? 나는 무엇을 할지라 는 것을 뭐 하겠다? 모르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난 모르겠다. I don't know. I don't know. 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Vacation. How to spend my vacation. I don't know how to spend my vacation.
걔 이거 뭐라면서 배웠더라? 걔 이거 명형부 뭐예요 이거 이 부분 How to spend my vacation 명형부 이거 뭐 그렇죠 명이죠 명 I don't know about it 난 그것에 대해서 모르겠어 암만기로 인터넷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돼? What don't you know about 하면 되겠죠 What don't you know about I don't know how to spend my vacation 내 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라 이거 의문사 플러스 투두였죠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항상 무슨 영법으로 써? 명사형법으로 써.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그랬더라? How I should spend my vacation. 내가 어떻게 보내야 할지. How I should spend my vacation. 직접 물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My vacation. 제가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라고 직접 물으면. 이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랬더라? 그렇죠. How should I spend가 How I should spend라는 정상적인 순서로 바뀌는 걸 보고 간접의문문이라고 했고요. 간접의문문은 무슨 절로서? 명사절로서 의문사 플러스 투두의 명사구로 바꿨을 수가 있다. 됐습니까? 2학년 들어가자마자 배우게 될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재영아, 9번 알겠니? 그런 거 배웠, 이런 거 배웠지? 그쵸? 오케이, 내가 그랬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너는 왜 세모 받았는지 알지, 10번. 10번 왜 세모야? 왜 세모야? 오케이, 정말 멋진 집을, What a wonderful house. 넌 갖고 있구나, you have. 하고 느낌표 써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40일 할 거니까 40일 준비해 주시고요. 요거 풀이한 다음에 됐습니까? 쉐보라. 다음 중 복수형으로 쓸수 없는 명사는 X 표시하고 쓸수 있는 명사는 복수형으로 써라 라는 문제네요. 그러면 tooth는 teeth, 치아들이죠. 그 다음에 child는 children, 어린이들이죠. 불규칙 복수형이네요. 오케이, love는 왜? 뭐니까? idea, 추상 명사니까,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city는 조심해야 될 점은 이해한다. 앞에 자음이 있기 때문이죠. 세리즈. Wolf는 wolves 한다. 오케이. 푸 소리는 뭐로 바꾼다? V. VES한다. 다음 furniture는 셀 수가 없죠. 그럼 가구 하나라 그럴 때 뭐라 그랬더라? A piece of furniture. 가구 하나. A piece of furniture. 가구 두 개. furniture 하면 되겠죠. Two pieces of furniture. furniture는 우리가 한국 사람들 생각해요. 가구를 왜못 세? 못 센답니다. 그렇습니까? 셀수 없는 불가사 명사. 뭐하고 똑같은 취급하느냐? water 하고 똑같은 취급합니다. 물질 명사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다음 피아노는 복수형이 pianos. 조심해야 될 점은 그냥 s라는 거. 그러면 얘 식구 더블로 보자. 또 뭐가 있죠? photos 그렇죠. 그 다음에 autos 걔는 얘 20분 아니야. 그렇습니까? videos 맞긴 한데요. 여기 왜 20, 얘는 왜 20분 거 아니죠? 얘들은 전부 뭐 플러스 5야? 자음 플러스 5죠. 자음 플러스 5는 원래 potato zoo es 하는 게 정상이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삼총사가 있더라 였습니다. 비디오는 모음 플러스 오라서 그냥 했었고요. 그 다음에 박스는 무슨 소리로 끝나요? 무슨 소리로 끝나요? 쓰 소리로 끝나죠. 그래서 ES 해야 된다는 주의사항 지시면 되겠죠. 오케이.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찾아 알맞은 형태로 써라. 1번 민규가 해주면 되겠다. 너무 많이 마시네요. Jane drinks four cups of coffee every day. 좀 이따 이 대답 듣고 싶어.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다음.
Okay, visit Korea in fall. Oka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좀 이따가 준비해 주시고요. 얘는 귀찮으니까 day로 바꿔서 지금 문제, 질문 의문문 만들어 주시고요. 계속해서 재영이네. 오케이, okay, send with 무슨 소리로 끝나요? 취로 끝나는데 2니까 yes 하면 되겠죠. 그치? I have two sandwiches and salad for lunch. 오케이, okay, 계속해서 응? Raises on her farm. Geese on her farm. Many chickens and geese on her farm. 오케이, okay, raise의 뜻이 뭐죠? 오케이, 기르다 또는 들어 올리다 또는 명사로서는 봉급 인상 됐습니까? raise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기르다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민규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에브리 데이. 그렇죠. How much coffee does she drink? 근데 이 대답이 듣고 싶다니까? 물론 how much coffee 해도 되지만 How many cups of coffee? She drink every day. 하면 되겠죠. How many cups of coffee does she drink every day? 민, 아, 재영 이제 알겠어? 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many cups of coffee? 얼마 몇 잔의 커피를 이란 말이 통째로 앞으로 날아가야죠. 그래서 How many cups of coffee does Jane drink every day?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재영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어, in the fall. In fall, in the fall. 준조되고요. When do they visit Korea?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들은 언제 한국을 방문할까? When do they visit Korea? In fal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미추지 부분은 어법상 발에 고쳐라. Many buses go to city hall. The 나이브 아이고 그렇죠? Knives and forks are on the table. 그 다음에 we can see deer in the zoo. 그 다음에 he is five 그렇죠? Pieces of cheese 되겠죠. 어, 그 슬라이스 하고 싶어. 그러면 slices. He is five slices of cheese. He is five pieces of chees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틀릴 거 있나요? 네. 4번 틀리셨나요? 5인데 five piece겠습니까? Five pieces겠습니까? Five slices겠습니까? 이 문제를 이상하게 풀지?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 문제는 다들 많았습니다. 끊을기 많이 했기 때문에 누구는 드는 뭐, 무엇을 두 명의 아기를 뭐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Mrs. White has two babies. Babies는 원래는 B-A-B-Y인데 자음 플러스 Y이기 때문에 I-E-S 한다 그 얘기고요. 오케이, 그래서 누구는 왜 때문에 무엇을 뭐하니? 오케이, 넌 사니? Do you buy? Do you buy what? 그렇죠. 그래서 물은 못 쓰, 직접 못 쓰기 때문에 이렇게 단위 명사를 사용한다. A bottle of water. Where? For your dad. 왜? 아하. Do you buy a bottle of water for your dad? 물음표 안 써서 또 틀리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구는 나는 무엇을 두 조각의 빵을 뭐 한다? 필요로 한다. 그래서 민규 I need two slices of bread. Bread 셀 수 있어 없어? 그렇죠. 그래서 two slices of, two loaves of 뭐 이거 외에도 여기 슬라이스가 있지만 덩어리란 뜻으로 loaf라는 단어가 있고 L-O-A-F가 있고 그 다음에 loaf는 f 소리로 끝나기 때문에 복수형은 two loaves of bread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제? 와우 잘했어요. 오케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인생이 영어로 뭐죠? Life. 그렇죠. 셀 수 있어 없어? 왜요? 그렇죠. 아이디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예술 뭡니까? Art. 셀 수 있어 없어? 마찬가지 조상이죠. 아이디어죠. 그래서 Life is short. Art is long. 그럼 되겠죠. Life is short. Art is long. Long.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 누가 무엇을 뭐한다? 오케이. 그래서 몇몇 가난한 나라들은 그렇죠. Some poor country는 Y로 끝났는데 앞에 자음이니까 IES. Some poor 뭐 이상한 숫냐? Some countries는 필요한다. Need, they need 무엇을? Our help 되겠죠. Some poor countries need our help. Some poor countries. Some 이외에 a few를 쓸 수 있어, a little를 쓸 수 있어. Some 대신 쓸 수 있는 건 a few야, a little이야. 그렇죠, 당연히 a few죠. 그렇죠. A few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만 가능. A little 아, 뒤에는 네. 셀 수 없는 명사의 양을 나타내는 말. 그런 얘기 했어 안 했어? 했어요. Some은 다 쓸 수 있죠. 셀 수 있으면 무조건 복수형.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로 쓸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파트. 나 참 그래 참 여기 좀 그거 해야지. 피드백. 되새김질. 그래서 뭐 에이 먹고 에이 있어요. 뭐 funny furniture zoo 아, 에이 그다음에 B 맞아 없어 B 샌드위치 깜빡하고 이해했어요 B 그다음 C 있어요 뭐 어느 거 pieces 계속 슬라이시스라고 옮기는 슬라이스 C 얘기하고 있는데? 네? C 얘기하고 있어, C. C, 맞아요. 그래, 그니까, 여기 슬라이시스가 어딨어? pieces지. 4번에 슬라이시스가 어딨어? 그니까, pieces 적어야지. 네. 어? 왜요? piece가 있는데 굳이 슬라이시스를 쓰는 이유가 뭔데? 먼저. 아, 그렇군요. 딱 적어놔야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C. C. 그 다음 D. D. 모르는 D, E, 푸어. 너? 아, 푸어를 안 적었다. D, 아, E. 어? 난리 났지? S를 거꾸로 적었어. S를 거꾸로 적고 또? 한 번에. 못 풀었다. 오케이, 다음. 오. 갑니다. 이게 문제. 다음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주세요. 그래서 민규 there 겠죠? There is an apple in the basket. Basket도 못 입어서 떠는 거리면 어떡하나 입니까? 네. 예. 그 다음 계속해서 대형 Lots of stars shine in the sky. 계속해서 3번 Take this medicine once a day. 그래서 4번. 어, There is a glass of juice on the table. 그니까, 여기에 on이 들어와야 되는 이유는 apple은 셀 수 있고, there is, there are, there plus be 동사죠. there plus be 동사 표현에는 절대로 뒤에 더가 붙는 명사를 쓰지. 못한다. 왜 더가 붙는 명사를 못 쓸까요? 처음에 그렇죠. 뭐가 있다라고 처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더가 붙는 명사를 못 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기는 왜 더가 그러니까 이런 거 또 있죠. 뭐가 있습니까? Sun, the sun. 그러니까 더를 붙여서 the sun, the moon, the earth 이런 것들이 있죠. 맞습니까? 그다음에 여기는 이 on은 무슨 뜻이지? Every. Every의 뜻이 좋은데 왜 틀려요? 그쵸? 아,
Take this medicine once a day. 매일마다 한 번씩 이 약을 드세요란 뜻이죠. 왜 더를 왜 고른다 여기다가. 응? 다음에 there is a glass of juice. glass가 한 개니까 단수 is가 와야 되겠죠. 주스 한 잔이 탁자 위에 있음 식탁 위에 있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A, A에 몇 번? 없고 한 번? 왜 틀렸어? 왜 멀리 적어야 될지 몰랐나요? 아까 안 봤거든. 어? 그냥 앞을 보다가. 아 이거 왠지 왠지 기분이 더일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점 치는 사람들이 있어. 시험 치는데 공부했는 거 가지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꾸 점을 쳐. 왠지 기분이 더인 것 같아. 뭐. 너는? 이상한 기분이. 왜? 이번은 왜 틀렸어? 이번은요. 어. 동그라미 친 줄 알았는데 안 쳤어. 안 쳤다. 어. 그다음 3번은? 3번은. 문자 읽고 아 얘랑 똑같은데 둘이 점 둘이 지금 뭐 점 보러 다니십니까 둘이 손잡고 그렇죠. 어? 공부 있는 걸로 좀 하시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1번 다니부터 해볼까요? It is X. 그냥 읽으면 되죠. It is red idea. 그래서 2번 It's very hard. It is open door. 오케이 okay, 아까 민규가 나한테 한 말이죠. It's very hot. Please open the door. 그랬더니 내가 뭐라고 했어요? Take off the coat.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Is there an interesting and fun game to play? 얘에 대해서 좀 이따 좀 얘기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명형부 묻는 거죠 뭐. Is there an interesting game and an interesting and fun game to play? 오케이 okay, 4번 Mary and Sam play badminton in the park. 오케이 okay. 그래서 여기는 왜 아무 1번 It is a great idea. 왜 아무것도 안 쓰나요? 아이디어니까 그니까 그거 좋은 생각이다. 무슨 명사? 주상명사. 그렇죠 주상명사죠. 근데 뭐 that's a great idea 라고 쓰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어가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아이디어는 원칙상 안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말 버릇으로 that's a great idea 라고 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얘는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를 써야 된다라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원칙상 안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it's very hot please open the door. 더를 쓰는 이유는 뭐 그렇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어를 써야 되는 이유는 일단 개인 때문에 오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이 조심해야 될 거라고 하면서 전에 얘기한 게 있어. 사커를 셀 수 있어 없어? 없죠. 하지만 사커 게임은 셀 수가 있죠. 어, 축구 시합 하나란 얘기죠 이거. 됐습니까? 축구 자체는 못 세지만 오늘 축구 시합 뭐 예를 들어서 뭐 오전에 한 번 하고 두 오후에 한 번 하고 두 번 했다 하면 two soccer games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 게임은 매치하고 같은 뜻이죠. 그렇죠? 매치가 무슨 뜻도 있어요? 시합, 어울리다, 성량 이런 뜻들이 있었죠. soccer match, a soccer match. 그런데 게임 때문에 왔는데 여기에 무슨 소리가 나고 있습니까? 모음 소리 나고 있으니까 an interesting and fun game to play 하고 있죠. 그래서 to play는 명형부 명형부 형이죠. 게임은 게임인데 어떤 플레이하기 위한 됐습니까? 그래서 플레이할 뭐 재미있고 재미있는 게임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배드민턴은 뭐기 때문에 운동이기 때문에 덜을 쓰지 않는다. 제발 근데 여기에 뭐 we watched 뭐 이런 문장이 있다. we watched a badminton game 딱 있는데 어 틀렸다. 와 배드민턴 앞에 어 있다 이러지 말라고요 제발. 됐습니까? 얘 때문에 온 거야 이거는. 됐습니까? 우리는 배드민턴 시합 하나를 뭐 시청했다 이런 얘기죠. on TV, TV로 보는 정도. We watched a badminton match on TV. 무조건 뭐 운동 종목이라고 무슨 수학 공식처럼 어, 운동 종목 앞에는 어나 더 쓰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 더도 쓸 수 있죠. We watched the badminton game. 우리는 그 배드민턴 시합을 시청했어. 알겠습니까? 무조건 못 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저 한 개 틀렸는데.
오케이. 보자. 잘못 매긴 거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라. 그럼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되겠네. 1번 민규. 빨리 손 검은스 매콤 어? 아 갑자기 동사로 바꿉니까? 테이크 택시 여기 동사 들어갈 자리에요? 어 모른다. 오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세영이 there. Holidays. There are many holidays in September. 이 부분은 맞아? IAS 아니야? 맞아. 이거 이게 맞아? 오케이. 계속해서 3번. The bird on the roof sings beautifully. 4번 민규대. Does he like science? Okay. 1번 세영. Allison. Allison. 못했잖아. 네가 하라고. 아. Allison comes back home by taxi. Okay. 그래서 민규 여기 돈은 왜 빼야 돼? 오케이 바이 왜, 여기 돈은 왜 빼야 돼? 여기 돈은 왜 빼야 돼요? 오케이 돈은 왜 빼야 돼요? 이 같은 표현 뭐예요? 바이 택시하고 바이 택시하고 같은 표현 바이 택시하고 같은 표현 이너 택시 하고 갔죠. 택시를 타고서 이너 택시 바이 택시 이런 거 수업 안 했나요 민규 씨? 했나요? 지하철 타고서 by subway, on a subway 이런 거 했죠? 그렇죠? 자 여기엔 there are 그 다음에 저 안 낚였네요. 잘했어요. 이게 맞죠? 몸 플러스 y니까 그냥 s 쓰는 거죠. There are many holidays in September. 몇 월 달에? 몇 월 달에? 9월 달에 뭐가 많다? 휴일이 많다. 9월 달엔 휴일이 많습니다. 여기 돈은 왜 써야 됩니까, 다은? 오케이. 그래서 수식어가 붙었죠. 맞습니까? 어떤 일반적인 새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새를 얘기하는 거죠. 새는 새인데 어떤 새? 지붕 위에 있는 그 새. 맞습니까? 뭔가 한정되었죠. 맞습니까? 수식어구 때문에 아름답게 지붕 위에 있는 그 새가 딴 새 말고 지붕 위에 있는 그 새가 아름답게 노래를 부르더라. 그다음 여기에 민규 돈은 왜 빼야 돼요? 과목명은 안 쓰죠. 그렇습니까? Study English 이렇게 쓰지 Study the English, Study on English 이렇게 하지 않죠. 과목명일 때 쓰지 않는다. 그래서 C 몇 번? 1번하고 이거 하나? 몇 번? 아마 맞고 몇 번?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D 칼질하기죠. 어디에? 누가? 한 그루에 오랜 나무가 뭐한다? 있다. 시제? 현재죠. 뭐가 있다는데 대여가 보이니까 몇 개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뭐예요? There is an old tree. 어디에? In the park. Old tree in the park. 그럼 계속해서 언제? 언제는? 오케이 누가? 숙제가 뭐 한다? 없다. 있다 없다 표현인데도 there 보이죠? 맞습니까? 그럼 숙제가 없다? There is no homework. There is no homework. 언제? Today. 그 다음
누구는 그렇죠.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있는 선물은 누구의 것이다? 네 것이다. 오케이. 이걸 보고 무슨 어구라 그러죠? 그렇죠. 수식 어구가 있으니까 이 선물은 좀 일반적인 선물이 됐어요? 특정한 선물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Present under the Christmas tree is yours. 초간단 버전 It is yours. The present under the Christmas tree is yours. 레전드 더 크리스마스 트리 이즈 유어스. 오케이. 그래서 여기 한번 다시 피드백. 트리 셀 수 있나요? 네. 나무 셀 수 있죠. 그렇죠. 몇 그루가 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 꼭 써줘야 되는 거죠. 홈워크 셀 수 있나요? 셀 수 없죠. 그러니까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너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더라? 그렇죠. 이 문장을 나데니가 들어있는 문장으로 바꿔주세요. 좀 이따가. 됐습니까? 나대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더가 오는 이유는 여기에 수식어가 있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나대니가 들어있는 문장을 바꾸면 어떻게 되죠? There isn't any homework today. 그래, 그렇죠. There isn't any homework today. 하면 되겠죠? 오케이, 재영 한번 얘기해줘. 뭐라고 하면 된다고? 응? 뭐 못 들었어? There is not any homework today. Not any homework today. There isn't any homework today. 네? Okay? Okay. 그 다음 또 칼질이네. 맨날 칼질이네. 누구는? 우리는. 언제? 방금. 무엇을? 농구한다. 됐습니까? 우린 농구한다. We play basketball. Basketball은 농구 자체를 얘기하기 때문에 덜 쓰지 않죠. 방과 후에 after school. 어? school 셀 수 있는 명사 아닌가요? 여기에 어나 더가 왜 없죠? 저 스쿨에서 뭐 한 다음에 란 얘기야. 스쿨에서 내가 뭐 한 다음에 그렇죠. 공부를 한 다음에 이 말이죠. 스쿨을 스쿨의 용도로 썼을 때는 뭐 취급한다? 아이디어 명사 취급한다. 추상 명사 취급한다. 그러니까 칼질이네. 어디에? 바다에. 누가? 뭐 한다? 있다. 한 개가 있어. 여러 개가 있어. 오케이. 이 명사는 규칙 복수형이야. 불규칙 복수형이야. 오케이. 그래서 there are many fish in the sea. There are many fish in a sea가 아니고 그렇죠. In the sea죠. There are many fish in the sea. 오케이. Okay. 왜 하필 이게 sea water라고 쓰나요? 그러니까 sea, 바다에. 물론 바다 물 속이겠지만 창의적인데? 창의적으로 틀리는데? 오케이. Okay. 그 다음 누구는? 나는 무엇을? 달걀이나 우유 한 잔을 뭐로 써? 점심으로 써. 뭐 한다? 먹는다. I have an egg and a glass of milk for lunch. 에그를 이상하게 적었네. 오케이. 계속 이상하게 적으려고 하네. 오케이. 그래서 an egg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아, the egg. The egg. 어떤 특정한 달걀을 난 고집하는 거죠. 난 그 달걀만 먹는 거죠. 그쵸? an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당연히 뭐? one. a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one. 한 개란 뜻의 어죠. 여기는 전부 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몇 번? 0번. 몇 번? 2. 2번? 어, sea water. 4번. 까불고 있고. 오케이. 그래서 뭐 됐나요? 민규가 제일 많이 틀려서 지금까지는 다음번 시험에는 분발하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12월 22일 2차 시험. 원래 오늘 쳤어야 했는데 한 명이 늦게 시험을 치는 바람에 뭐 잘했죠? 그렇죠? 덕분에.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리더스 뱅크 해주시고요. 2차. 그쵸? 누구 날 것 같아?
자, 그거부터 하자고? 이거부터 할까요? 문법부터 할까요? 예. 예, 합시다. 숙제검사 80부터 82까지 숙제검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80이 안 맞죠? 예, 205쪽 82 안 됐는데 응? 아, 예? 81, 8, 80, 81, 82 82까지 예. 왜? 82 수업 안 했다고? 네. 아, 안 했구나. 미안. 80이 안 했는데. 80, 81. 다음 밑칸 알맞은 말을 add, in, on 중에 골라서라. 자, 오늘 풀이 끝나면 80에 해당되는 워크북 풀어야 되고 81에 해당되는 워크북 풀어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똥 닦아줘야 될 나이 아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 다음부터 가볼까요? The first. The first class starts at 8:30 a.m. a.m.인 거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재영이. Oh, 1969. 오케이. 계속해서 민규 in. 'Rises' on July. 그래서 민규, can you come to? Okay, can you come to my party on December 24th? Okay, 그래서 재영이. My mom makes delicious meals on Saturdays. Done. My family was very poor at that time. Okay, 그래서 다음 채점. 한 번에 1이다. 한 번에 1이다. Okay, 재영이 생각은? 한 번에 1이야? Okay. 뭐부터 인 쓴다? 월, 그렇죠. 달 이름부터 인 쓴다고 했지? 오케이. 예, 그래서 at 8:30 a.m.은 무슨 타임? clock time. 그 다음에 얘는 벌써 이 벌써 월보다 더 넓죠. 월 이름보다 더. 그러니까 in 월 이름이니까 in. 그 다음에 이건 무슨 타임? 그렇죠. 그래서 12월 24일. 오케이. 그 다음에 캘린더 타임이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on Saturdays. 그렇죠.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더라? Saturday. 오케이. 그 다음에 at that time 무슨 뜻이죠? 그렇죠. 그럼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더라? 한 단어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더라? My family was very poor. Poor at that time. 그 당시에 아무도 모르네요. 그때 이거 또 얘기해야 돼? 아니. 그럼 니들이 얘기해. 자, 1번 무뜻 대니 갖고 있는 그때. 오, at that time. 오, 그렇죠. 그다음 또 그 후 after that 또 만약 그렇다면 if so 만약 그렇다면 됐습니까? Okay, drink this medicine. Then you will get better. 이 말이죠. Take this medicine. Take this medicine. 뭔 뜻이야? Take this medicine. Then 그렇게 한다면 you will get better. 너는 더 나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okay, the first class starts. 1교시가 시작된다 이 말이죠. At 다 같이 F. The first class starts at 8:30 a.m. The first class starts at 8:30 a.m. 오케이. 그래서 어떤 남자가 다리를 걸었습니다. A man walked on the moon. 몇 년도에? In 1969. 영국에서는? In England. 태양은 일찍 떠요. The sun rises early. 7월 달에? In July. 그래서 잉글랜드는 남반구, 북반구? 북반구니까 당연히 7월 달에 태양이 일찍 뜨겠죠. 그렇죠?
또 7월 달에 무슨 계절이니까 여름. 여름이니까 됐습니까? 여름에 낮의 길이가 길려면 태양은 일찍 뜨고 늦게 져야 되겠죠. 태양의 고도가 높아지죠. 그렇죠. 됐습니까? Okay, can you come to my party on December? 그래서 무슨 파티 하겠다는 얘기야? 할로윈. 어, December 24th인데 할로윈 파티인가요? 크리스마스. 그렇죠.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죠. 됐습니까? 할로윈 파티는 October죠. October. Then my mom makes delicious meal. 미리 뭐죠? 식사. 토요일마다 맛있는 식사를 만들어준다. My family was very poor. 나의 가족은 엄청 가난했다. 언제? At that time. 그 당시에 매우 가난했습니다. 다음 B. 다음 미추신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쳐 쓰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재영이부터 가볼까? Many people? Beach인 것 같고요. In summer. Okay. 그래서 민규 하면 되겠네요. What? Mother's Day. What are you going to do on Mother's Day? 내 맘대로 읽는다 나는. Okay. 그래서 다음. What time do you get up in the morning? 인 것 같다. 그래서 재영이 하면 되겠네요. Americans. Americans eat turkey on Thanksgiving Day 인 것 같다. 그래서 다음. I heard a baby crying at midnight 인 것 같다. 민규 채점. At summer 인 것 같다. 오케이. 그래서 동의 하나? 아니요. 동의 하나? 오케이. 여름에 in summer. 일단 뭐보다 커 summer는? 그렇죠. month보다 크죠. 근데 무슨 몇이야? clock time이야? 시계 보고 지금은 여름이다. 조금 이따 시계 보고 겨울이다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많은 사람들이 그 해변으로 갑니다. People go to the beach. 됐습니까? 여름에 in summer. 너는 무엇을 할 계획이니? What are you going to do? 어머니의 날에 on Mother's Day. 그 다음에 너는 아침 몇 시에 일어나니? What time do you get up in the morning? 이거 통째로 외워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바꿔볼까? 너는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니? 여기서 보너스. 너는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니? 이거 해주세요. 됐습니까? 너는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니?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인들은 칠면조 먹어요. Americans eat turkey. 추수감사절날 on Thanksgiving Day. 나는 이거 동명사일까 현재분사일까? 좀 이따가 대답해 주세요. 됐습니까? 동명사일까 현재분사일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t midnight은 몇 시죠? at midnight. 그렇죠. 밤 12시죠. 새벽에는 뭐였더라? 새벽에? Dawn. 새벽에 at dawn이었죠. 새벽에 at dawn. 밤에 at night. 그럼 밤 12시 알면 난 12시에도 알아야죠. 난 12시에 아무도 모른다 써둬야 되겠네요. at noon. 난 12시에 at noon. 그래서 오후가 뭐래요 영어로? afternoon. 뭐 지나고 나서 낮 12시 지나고 나서가 afternoon인 거죠. 그래서 정오라고 하죠. 정오. 정오에 at noon. 밤 12시. 자정이라 그러죠. 자정에 at midnight. 됐습니까? 자, 그러면 돌아가서 자, 너는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니? 다들 마음속에 준비됐죠? 동시에 출발합니다. 시작. What time? 천천히. What time? 그다음. Did you get up? 오, 그렇죠. Did you get up? 여기까지 일단 통과. What time did you get up? 오늘 아침에. What time did you get up this morning? What time did you get up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this morning. 오늘 오후에 this afternoon, this evening, tonight.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는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this not that 같은 게 붙으면 this not that 같은 게 붙으면 this that 길이 길어 짧아. 그렇죠. 귀찮죠. 됐습니까? in this morning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this morning, this evening. Okay. today morning 쓰긴 쓰는데 어색해 합니다. 알아는 들어요. 하지만 this morning 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알아 들으면서 아 쟤는 영어를 잘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좀 알아 들어요. 밥 먹고 뭐 죽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과거시제도 잘 했죠. What time did you get up? 오늘 아침에 this morning. 그냥 아침에 in the morning. 됐습니까? in the morning. 그 다음에 이제 얘에 대한 질문이죠. 이거 동명사야? 현재, 어? 동명사다. 현재 분사다. 동명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얘가 우는 것. 그렇죠. 현재 분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는 중인. 내가 뭐 했대요? 뭘 들었어요? 아기가 우는 것을. 언제? 밤 12시에. 동명사일 것 같죠? 아닙니다. 됐습니까? 이거 학생들이, 자, 이거 저 진짜 많이 틀리는 거거든요.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기를 이걸 보고 절대로 뭐를 가지고 문법을 공부하면 안 되는 거에 얘냐 하면 얘는 해석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문법의 하나의 얘야. 해석은 잘 돼. 난 들었어. 아기가 우는 것을. 아, 울다가 ing 붙어서 우는 것을 들었다. 아, 맞네. 동명사네. 아닙니다. 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한테 끊어읽기를 시키면 나는 끊어읽기를 이렇게 할 거야. 어떤 아기의 소리를 들었단 말이야? 어떤 아기? 울고 있는 아기. 됐습니까? 이거 쉬운 문제 많이 나와. 어떤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여기다가 밑줄 딱 꺼놓습니다. 꺼놓고 밑에 선택지에 뭐가 들어있는 4개? ing 꼬라지 5개 쭉 보여줬고 얘랑 똑같은 거 보세요. 그러면 이걸 동명사로 생각하는 애는 똑같은 걸 고르라고 그랬는데 동명사가 수두룩해. 그리고 현재 분사가 한 개야. 멘붕 오는 거야 그때. 어 이상한데 내가 보기엔 이거 분명히 나는 아기가 우는 것을 아 이거 당연히 동명사지. 그래서 이거가 똑같은 거 고르라고 그러니까 동명사 막 찾는데 네 개가 동명사고 한 개가 현재 분사야. 멘붕 오는 거죠. 그럼 뭐해? 찍죠. 그렇죠? 눈치가 빠른 애는 오 이상한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이 현재 분사인가 생각하면서 현재 분사를 고를 수도 있겠죠. 눈치 빠르게. 얘는 절대로 동명사가 아닙니다. 이걸 보고 지각동사라고 합니다. 들어본 적 있죠. 다섯 가지 감각기관으로. 그래서 자 지각동사는 이 목적어 하는 행동을 두 가지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뭐 없는 do, to 없는 do 또는 doing. 이 to 없는 do 오는 건 무슨 동사하고 똑같아요? 사역동사하고 똑같죠. 선생님이 EBS 그 사라고 했는 거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 부분이야.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나올까? 그 내가 슬쩍 봤는데 문장의 형식부터 시작을 하더라고. 그래서 뭐 사형식, 오형식 뭐 이 얘기 하면서 뭐 지각동사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자, 뭐 지각동사 이런 얘기 필요 없고요. 누가 뭐뭐하 듣다. 누가 뭐뭐하 보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Watch A do. Hear A do. 알겠습니까? Feel A do. Feel도 지각동사 느끼는 거니까 피부로 느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ing가 오면 자 얘는 보고 듣고 하는 거잖아. 보고 듣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뭐뭐 하고 있는 중인 사람을 볼 수 있죠? 그렇죠? 뭐뭐 하고 있는 중인 녀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얘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약속이야 우리끼리. 뭐 하고 있는 아기의 소리 들었다? 울고 있는 아기 소리야 이거. 됐습니까? 얘는 현재 문사입니다. 동명사 아니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건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 얘기했어요. 되게 신기한 눈빛을 쳐다보는데 두 번째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죠. 오케이. 이거 하고는 뭐 상관없는데. 됐습니까? 그래서 B 몇 번? B 몇 번? 틀린 거? 없고 B 몇 번? 뭐가 틀리지 마시고요. 몇 번?
다 맞았습니까? 다 왼쪽입니다. 칼질, 누구는 언제 무엇을 수업을 뭐 한다? 갖고 있다. 난 갖고 있다. I have. I have what? When? On Wednesday. On Wednesday. I have a piano lesson on Wednesday.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오케이 어디에? 어디에? 한국에 어떻다? 언제 언제네 참냐? 어디에 한국에 어, 언제 겨울에 어떻고 어떻다? 춥고 눈이 온다. 이 이시 무슨 이신지 나한테 좀 이따 얘기해주세요. 그래서 춥고 눈 내린다. It's called and snowy in Korea. 됐습니까? In winter in Korea. It's cold and snowy in winter in Korea. 계절이죠, 계절. 그렇죠? 나. 계속해서 3번. 누구는 언제 정각 8시에 무슨 타임? 무슨 타임? Clock time. 뭐 한다? 연다. 그래서 그 슈퍼마켓은 엽니다. The supermarket opens at 8 o'clock. 당연히 이렇게 돼요. 오케이 적어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 뭐 A 정도 다 쓸 줄 아시죠? 마지막에 open Z A 라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누구는 언제 무엇을 뭐 할 예정이다? 방문할 예정이다. Bill은 방문할 예정이다. Bill is going to visit whom? His uncle. When? In the after. Noon. So Bill is going to visit his uncle in the afternoon. 예, 그러면 돌아가서 이 이슬 보고 뭐라 그랬더라? 그렇죠, 비인칭 주어. 비인칭 주어란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의미로 하면 해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은 차갑다, 의미 없다. 아이고 의미 없네. 예, no meaning. mean의 뜻이 의미입니까? 그렇죠. meaning이 의미겠지, 그치? 맞습니까? 선생님, 땡땡하게, 뭐야, 그, 답 쓸 때, 한글 뜻 쓸 때, 품사 틀리면 막 틀렸다 그러죠? 그렇죠.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을 위해 좋습니다. 청결. 냄새가, 냄새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틀리죠. 뭐, 냄새 나든 아니. 냄새 맞다죠. 아. 냄새 나는 스멜이고요. 어, 어떤 식? 나는 냄새 맞다. 오케이. 오케이. 스멜도 냄새 맞다가 되고요. 네. 오케이. 그다음 칼질 누구는 언제 무엇을 고등학교로부터 뭐했다 졸업했다 시제 과거 그렇죠. 아 이러고 있죠. 야, 우리 맨날 할 때마다 뭐 자르고 나서 맨날 묻는 게 시제는 인데 그걸 생각 안 하십니까? 아직도 훈련이 덜 됐습니까? 어 그렇죠. 그러면 그냥 졸업했다. She graduated. She graduated from what? From high school. When? In 2015. 됐습니다. She graduated from. 자, graduate from 이라는 수고는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graduate은 당연히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죠. 그러니까 전치사가 필요하죠. 됐습니다. 뒤에 what이 못 오고 뭐가 와야 된다? where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다. 그냥 졸업하다, 그냥 졸업하다. 됐습니다. 그다음 누구는 우리는 언제 어디로 학교로 뭐 한다 가지 않는다 시제 그렇죠 우린 안 간다 we don't go we don't go where to school when on Sunday 아 in Sunday인가요 on Sundays on Sunday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일요일마다 굳이 할 필요 없죠. 그니까 we don't go school입니까? 어? We don't go to school이죠. 그렇죠? Go 자동사 타동사. 타동사. 자동사. 이상하게 했어.
아직 반복이 덜 돼서 그렇죠. 나중에 뭐 알겠지. 아니 저 방금 적은 것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이해만 했어.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누구는 언제 어디로 뭐 한다 시제 그래서 가볼까요? Sora goes to school before 8 a.m. 아, Sora goes to school before 8 a.m. 누구는 언제 뭐 한다 온다. 누구는 가을은 언제 겨울 전에 뭐 한다 온다. 여름이 와요. Summer comes 언제 After spring. 그리고 가을이 옵니다. And fall comes 언제 Before winter. Summer comes after spring and fall comes before winter. 오케이, 3번. 누구는 어디서 How long 뭐 했다 시제. 오케이, 그래서 나의 brother stayed where in Australia. How long? For 5 months. My brother stayed in Australia for 5 months. For 5 months 라는 대답을 통째로 듣고 싶어요. 5만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됐습니다. For 5 months 라는 대답 듣고 싶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 4번. 누구는 언제 무엇을 할 것이다 자원봉사 할 것이다. 오케이, 그럼 volunteer의 뜻이 뭐예요? 자원봉사. 얘는 다 된다 그랬어.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 그 다음에 명사 중에서도 그것을 하는 사람도 된다 했죠. 그럼 자원봉사 하다, 자원봉사, 자원봉사자 됐습니까? 지 혼자 다 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냐 하면 여기에 뭐가 붙어 있어서 ER이 붙어 있어서 사람까지도 다 내는 모양이고. 예, 그래서 신디는 자원봉사 할 예정. 여기에 발론티어는 그럼 자원봉사 하다야 자원봉사자야 자원봉사야? 자원봉사하다. 자원봉사죠. 그쵸. 얘 없어도 됩니다. 그쵸. 왜 얘가 자동으로 자원봉사 하다도 되니까. 됐습니까? 아, 버전티어 워크 합쳐서 자원봉사 일이라고 했고요. 둘을 붙여서 자원봉사 일을 하다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쓸데없이 길게. 예, Cindy는 자원봉사 일을 할 계획입니다. Cindy is going to do volunteer work 주말 동안 during the weekend.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for 5 months란 대답 듣고 싶어. 민규야, 뭐라고 물을래? How long did brother stay in Australia? 되겠죠? How long did he stay in?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었니? For 5 months. 다음, 5란 대답만 듣고 싶어. 5란 대답만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예, 잘 가. For how many months did your brother stay in Australia? 해도 되고 How many months did your brother stay in Australia for? 해도 되고 됐습니까? For 보고 뭐해 있네? 살아있네 됐습니까? 얘가 how many months 얘만 날라갔죠. How many months가 for 여기 있으니까 남아있어야 됩니다. 끝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미추진 문장 부분에 유의해서 바르게 해석해달래요. 재영이부터 하면 되겠네. Sam will come back after Christmas. Sam은 오케이, Sam will come back before Sunday. Sam은 되돌아올 것이다 일요일 전에. A야. 예? 그러니까 이건 내가 했어. 그래서 내가 했다고. And sat in the seat for 2 hours. 누가 뭐 했다? 앉아 있었다. Where? 그 자리에. How long? 2시간 동안. And은 그 자리에 2시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And sat in the seat during lunch time. 뭐 동안?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중요하죠. 됐습니까? 둘 다 for하고 during의 뜻은 우리말로는 똑같이 뭐지만? 동안이지만 숫자 시간 동안과 어떤 것 동안. 여기 하나 더 가면 되겠네요. 그쵸? 됐습니까? Anne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Anne sat in the seat. 내가 잠자는 동안 while I slep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누가 뭐뭐 하는 동안은 while 이었죠. 됐습니까? While I slept. 내가 자고 있는 동안.
자, 계속해서 배열하기. 근데 전치사가 없으니까 포함시켜라. 오케이, 그래 다음. He didn't say anything during the meeting. He didn't say anything during the meeting. 하셨고요. 계속해서 민규 하면 되겠네. 어? You can keep this book a week. During a week. For a week. 뭐 할래? For. 오케이, 이거 뭐지? 뭐 같은 거지? 어. 뭐 같지? 오케이, 일주일 동안 for a week. 하루 동안 for a day.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하루 동안 for a day. 그날 동안. At that point, 그 당시? 그날 동안. At that day. 뭐? 그렇죠. 그날 동안 during the day. 하루 동안 for a day. 됐습니까? 구분 돼요. No. 됐습니까? 어떤 것 동안이죠. 그날 어떤 날인지 모르겠지만 그날 동안 할 땐 during the day죠. During the day. During it. 그건 안 되죠. 이건 for one day니까 이건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잖아요. 이건 for a day는 숫자 시간 단위 동안 for a day. 근데 어떤 날 동안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너를 만났던 그날 동안 해볼까? 내가 너를 만났던 그날 동안 내가 너를 만났다를 떼버리고 만났던 그날 동안. 그럼 내가 너를 만났던 그날은 뭐야? The day I met you를 만든다는 거죠. 내가 너를 만났던 그날, the day I met you. 그럼 내가 너를 만났던 그날 동안, during the day I met you. The day I met you. 안만 길어봤자? 됐습니까? 구분하세요. 됐습니까? 칼질하기. 누구는? 언제? 뭐 한다? 조깅한다. 조깅하다. Go jogging 해도 되고 그냥 jog 해도 되죠. I go jogging 하겠습니다. I go jogging 또는 I jog. I go jogging. 그 다음에 식사 이름 앞에 뭐 씁니까? 안 씁니까? 그러니까 명사 파트 할 때 했죠. 그래서 아침 식사 전에 before breakfast. 뭐 breakfast는 다 적을 줄 알죠? 못 믿겠어. I go jogging before breakfast. 오케이. 그다음 누구는 나는 언제 무엇을 뭐 한다? 시제는 미래.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계획된 걸로 할래? 그냥 막연한 미래로 할래? 계획된 미래. 계획된 미래로 할래? 오케이. 계획된 무리로 합시다. 나는 배울 계획이다. I am going to learn. 왜 막연한 미래로 하려고 그랬어요? 훨씬 간단하고 짧으니까. I'm going to learn what? 요가. 요가에 앞에 뭐 쓸까 말까? 좋아요. 왜요? 그렇죠. I'm going to learn yoga 여름방학 동안. During 그렇죠. During summer, 바카티온. 됐습니까? I'm going to learn yoga during summer vacation. 바카티온 맞잖아. 난 그렇게 외웠는데, 머리가 나빠서. 학교 다닐 때. 니네 머리 좋잖아. 아니요. 너. 뭐래?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리더스뱅크로 가겠습니다.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자 얘에 대해서 조사 좀 부탁드렸죠. 오케이. 스펠링 좀 불러주세요. FOURTYO FOURTYO
이렇게. 네, 조사한 건 맞아? 어? 조사했어? 아, 그래요? 아니요. 컨트롤 C. 아닌데. 수어. 네이버 하는. 그렇구나, 조사를 했구나. 저도 안 했습니다. 에? 조사했다고? 어디 나한테 개뻥치고 있어? 어? 내가 뭐 할 말이 있어서 내가 이거 시킨 거 아닐까? 사. 사 알죠? 사 모르는 사람 어딨어, 그치, 여기에. 사 뭐예요? 스펠링. 스펠링. 14는? 여기다 팀만 쓰면 되죠? 예. 하지만 40은 이거라고. 네. 어? 네. 이것 좀 봐라. 막 뻥을 치고 있네. 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다음, 스퍼스티션이 모든 걸 스퍼스티션. 미신. 미신이죠. 그니까. 그 다음에, Koreans, spiders in England. Koreans do not like spiders. They think spiders are scary and unpleasant. 오케이, 그래서 다음. 여기 뭐? That, 뭐한 놈이야? Spiders are scary and unpleasant 하더라. 는 것을 Koreans think 한다. 뭐 얘기죠. 다음, unpleasant. Unpleasant 반대말 뭐든 거야? Overflow. 뭐 하다 넘치다 안 돼요? 잘못했어. Flow. Unpleasant 반대말 뭐든 거야? Unpleasant. Likeable or likeable. Likeable 이 뜻이 뭔데 이거? 알겠어. Like. 여기다 대시 해야 되네. Likeable. 그거 아닌데요. 그러면. Likeable or likeable. 그게 뭔 뜻인데? 그러면 unpleasant의 뜻은 뭔데? Unpleasant. 불쾌한. 그렇죠. 불쾌한이죠. 반대말은 당연히 뭐야? Pleasant 하면 되겠죠. 뭘 이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까? Pleasant. Pleasant. 한 명씩 간다니까 이제 니들 실제로 해왔는지. 동사형은 뭐든가요? 동사형은 못 찾았다. 동사형 뭐든가요? 동사형 뭐든가요? 똥 쌀래 니들? 동사형 안 적어놨어요. 많이 없는데. Please죠. Please. Please pleasant. 그럼 please의 뜻은 뭐예요? 기쁘게 하다. 기분 좋게 만들어주다. Pleasant, 기쁘게 하는. 그러면 please가 있으면 당연히 모두 있겠고, please가 동사니까 모두 있겠고, pleasing도 있고, pleased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pleasing news야, pleased news야? Pleasing news죠. Pleasing news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기쁘게 만들어주는 소식, 희소식이죠. Pleasing news. 그럼 pleasing news를 내가 들었으면 I am pleased. 기쁜 감정을 느끼는. 됐습니까? please가 제발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기쁘게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기분 좋은 pleasant, 불쾌한 unpleasant. 됐습니까? In England, however, people think spiders are blank. 오케이. 그래서 여기 뭐 think 뒤에. 뭐? That, 뭐한 대신데? 곧만든게 people think, 원하지 뭐. Okay, this is because the England, you know? This is because the England believe that spiders bring money. Okay, 그래서 this is because 뒤에는 원인이 오나요? 결과가 오나요? 원인이 오죠. This is because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Because, this is because 뒤에는 누가 뭐뭐 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원인이 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is why는 일단 뭔 뜻이야? This is why. This is why she cried가 뭔 뜻이야? This is why she cried. 오케이. 이것이 그녀가 운 이유다. 됐습니까? 그래서 this is why 뒤에 뭐가 온다? 결과가 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the English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English. 그렇죠. The English는 English people의 뜻이죠 여기선. 오케이. 그 다음에 believe that the English believe that the spiders bring money에서 that 뭐한 놈이야? 관계대 명사. 믿다인데 어떤 믿다? Spiders bring money 한다라는 믿다. 얘가 관계대명사가 되고 싶어요? 그럼 이 앞에 뭐가 와야 돼 당연히. 관계대명사는 무슨 시지? 그렇죠 형용사죠. 그럼 여기는 뭐가 와야 될까? 명사가 와야죠. Believe 명사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이 셋은 뭐야?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뭐예요? 당연히 겁 만드는 뜻이죠. 영국 사람들은 믿는다. Spiders bring money 한다라는 것을 What do they believe에 대한 대답이죠. What do they believe? They believe that. 그러니까 명사들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죠. 다음에 Spiders catch insects in their webs. This is like people catching money. 그래서 this. 그렇죠. This는 spiders catch insects in their webs 대신 왔죠. 암문장 대신 왔죠. Spiders catch insects in their webs 하는 것은 이러이러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like도 해주세요. 짧으니까 like의 뜻은 뭐뭐처럼이다. 뭐뭐와 같은 뭐와 같은 사람과 같은 어떤 시대 쓰니까 이제 붙어서 사람과 같다. 이러한 것은 얘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catching 뭐 어느 거야? 동명사 현재 분사야. 현재 분사. 그렇죠. 현재 분사죠.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돈 버는 사람들. Spider catch insects in their webs 하는 것은 뭐와 같다? 돈을 버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이거 어떤 시입니다. 어떤 사람들 catching money 하는 people. 그러니까 끊어있기 하면 좀 이따 하겠지만 이렇게 되겠죠. 그렇습니까? catching money 하고 있는 people. 어디에서 in their business에서 so people in England call spiders catch money catchers. 오케이. 그래서 people in England를 people in England를 같은 표현 두 가지가 있죠. 뭐 people in England는 뭐라고 그랬냐고 the English 해도 되고 또 the English가 되면 당연히 못 되겠어. the English가 되면 그렇죠. English people도 되겠지. 아까 했잖아 내가. 예? 네?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England call spiders 아 이 부분이죠. 예, 여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Call spiders money catchers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 얘기했죠. Call spiders money catchers가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정확하지 않죠. Call spiders money catchers가 무슨 뜻이에요? Call spiders money catchers 머니 캐처즈라고 부른다. 구조가 뭡니까? call 네. AB죠. call AB. 그렇죠. call AB의 뜻은 A를 네. B라고 부른다. so A is B. 예정시 네. 그렇죠. 그거죠. 그러니까 people in England call spiders money catchers. A 자리에 spiders가 있고 B 자리에 money catchers가 있는 거고요. if a spider drops on you, you will get money from someone. Okay. 그 다음에 drop. 왜? If a spider will drop 하면 왜 안 되지? If a spider will drop on you, you will get money from someone 하면 왜 안 되지? 뭐 조건을 날씨가 어우 그렇게 어렵게 고급스럽게 말씀하십니까? Okay. 그래서 무슨 라면엔 뭐 없다? 만약 라면엔 will이 없다. 만약 스파이더가 drops on you 한다면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예, 오, 정확하게 알고 있는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정확한 명칭, 금고 명칭. 그 다음에 will get은 그것과 같이 했습니다. 이거랑 같이 비교해서 그 시제의 일치가 마치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미래에 일어날 수, 미래에 일어날 수 있고 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죠. 하지만 절대로 will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라면 will이 없기 때문에 will get money. 그 다음에 if you keep a spider in your pocket it will always be full of cash.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 keep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if you will keep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만약 네가 keep a spider in your pocket 한다면 만약 라면이기 때문에 will로 만든다고요. It will always be full of it. 뭐 대신 왔어요? If you 맞습니까? 아, 그래요? If you 그게 긴 거 대신 맞나요? What will always be full of cash? Spider will always be full of cash. 오, 당연히 is 뭐 대신 왔다? Your pocket. If you keep a spider in your pocket will always be full of cash. Is your pocket 대신 왔죠? Your pocket will always be full of cash. 그 다음에 be full of, be full of. 오케이, 세 단어의 동의어가 뭐가 있던가? 세 단어? 동의어만 써놨는데 동의어 뭐던데 그래? S-P-I-L-L? Spill? Spill? 쏟다? Be full of 뜻이 뭐던데? 넘치다. 넘치다. 가득 차다. 그렇죠. 뭐뭐로 가득 차 있다죠. 비프로 뭐뭐로 가득 차 있다. 같은 말. 아니가. 같은 말 뭐든 거야. 같은 말. 뭐했다. 같은 말 뭐했던 거야. 같은 말. 이게 안 나오던가요? 분명히 나올 건데. 안 나오네. 여기 있네요. 뭐 같다? Be filled with. 알아두십시오. Be full of, be filled with. Be full of, be filled with. F-I-L-L-E-D. Be full of, be filled with. 전부 몸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be full of가 be filled with과 같다는 얘기는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be filled with이에요. 자, 이 filled는 뭐로부터 온 것 같이 생겼어요? 딱 봐도 네. fill로부터 왔죠? 그렇죠? 그러면 이 filled는 fill의 몇 번째 녀석일까요? 세 번째 녀석이겠죠. 그럼 fill의 뜻은 뭘까요? 넘치다. 많다. 채워지다. 채우다죠. 그렇죠. 채우다니까 be filled의 뜻은 채워진다. 비까지 붙이면 채워진다. 뭐를 사용하여? 위 이하의 것을 사용하여. 그렇습니까? fill은 채우다죠. 그래서 be full of, be filled with은 중학교 시험에서 무지하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까? 꼭 나올 거야 이제 이 학년 때. be full of, be filled with 뭐뭐로 채워지다. 아우, 나, 내 학교 다닐 때도 이거 중학교 때 무지하게 묻더니 before of be filled with. 요새도 아직도 시험 문제 나오더라고. 아우, 선생님들 구덕다리. If a spider runs across your claws, 시제 현재지만 you will soon get. 시제 일치 일어나지 않는 이유, 만약 라면은 일이 없죠. You will soon get new claws. So, don't be scared of spiders. Okay, so에 대한 얘기. 그래서 누가 할 차례더라? 대형이 할 차례인가? 다은이 할 차례인가? 소 앞에 뭐가 오고 뒤에는 오케이. 그래서 TH로 시작하는 동의어는 뭐가 있던가요? TH로 시작하는 동의어는 뭐가 있던가요? 뭐가 있던가요? 오케이. 이거 찾기가 힘든가? 아니 이게 동의어가 밑에 있어요. 봅시다 어떻게 찾는지. 저거 영광 검색어에서 찾았는데. 예, 여기에 so는 얘를 찾으면 안 되겠죠. 이런 식이 뜻이니까. so cold, so angry를 하고 있으니까.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얘를 눌러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럼 다른 기호. 네? 뭐 다음도 비슷합니다. 뭐야? 꽤나 복잡하게 해놨네. 조금 내려가서 정도로 만큼 아니고 여기 있다.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알겠습니다. 찾기 어렵겠네요. 자, 그래서 뭐가 있냐? Does. 오, 이거 봤어. Does. Therefore. 그래서란 뜻입니다. Does. Therefore. As a result 이런 것도 있고요. For this reason 이런 것도 있고요. 영광 컨셉에서 이어 찾아내는 거. 예, 좋습니다. 좋아요. 예, 그래서 원인과 원래는 so를 여기는 쓰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 나중에 이제 therefore나 이런 게 많이 나올 겁니다. So don't be scared of spiders if the English are right.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는 왜 are 써야 되죠? English people. 그렇죠, 복태이니까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right의 다양한 뜻이 뭐가 있습니까? right의 다양한 뜻. 오른 또. 오른쪽. 오른쪽 또. 바로. 바로 right now, right here. 또 그건 LIGHT. 최근 들어 연달아서 내가 네 번째 얘기한다고 오늘 얘기하면 수업 때마다 얘기하는 것 같아. Rise 무슨 뜻이 또 있었더라? 권리 권리 My right 나의 권리. That's my right. 그건 내 권리야. Right of speak, right of speech. 그래서 말할 권리. 여기서는 무슨 뜻? 여기서는 무슨 뜻? If the English are right, spiders may bring you good fortune. 올바른이죠. 반대말은 wrong. 맞습니까? 아이고, 이제 그만. 뭡니까? 직장에서. 오케이. 예, 일단 여기까지. Koreans do not like spiders. 한국인들은 spiders를 좋아하지 않죠? 좋아. They think. 예, they는 당연히? Koreans think that spiders are scary and. 아, 누가 뭐 한국인들 생각하죠? 누가 어떻다고? 그렇죠. Spiders are scary and unpleasant 하더라는 것. 한국인들의 뭡니까? 의견이죠. 뭐에 대한? Spiders에 대한 됐습니까? Opinion이죠. In England, however, 그런데 영국에서는 영국인들은 뭐하는 생각? 여기 들어갈 말 이제 알죠? Spiders are lucky. 그렇죠? 그러면 F로 시작하는 같은 말, Spiders, Fortune. 그렇죠? 오히려 좋다. This is because the English big believe. 이것은 영국 놈들이 믿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이게 뭡니까? 원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나왔어요? 아, 잠깐 미안. 됐습니까? 원인이죠. 이것은 믿는 게 원인이다. 됐습니까? Okay, spiders bring money. 누가 뭐 한다? 거미들. 그렇죠. 돈을 몰고 온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Okay. Spiders catch. 인섹트 in their webs. 그렇죠. 거미줄에 곤충을 잡죠. This is like people catching money in their business. 이것은 뭐와 같다? 돈 버는 사람들과 같다. 됐습니까? 어떤 시답게. 내 현재 분사라는 걸 안다는 건 티내고요. 돈 버는 사람과 같죠. 어디에서? 그렇죠. 그들의 사업에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과 같다. 됐습니까? So, 그러므로 people in England call spiders money catcher. 그러므로 영국 사람들은 money catcher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If a spider drops on you, 만약 spider가 네 위에 톡 떨어진다면 you will get money from someone. 넌 누군가에서 돈을 얻게 될 것이다. 됐습니까? If you keep a spider in your pocket, 네가
It will always be full of cash. Your pocket will always be full of cash. 너의 주머니는 항상 현금으로 가득할 것이다. 됐습니까? 이제 돌아다니면서 거미잡으로 생긴. 10원. 10원. If a spider runs across your clothes. 만약 뭐 한다면? 달려간다면 어디로? 네 옷을 가로질러, 이 말이죠. 네 옷을 가로질러서 뛰어간다면 you will soon get new clothes. 너는 곧 그렇죠, 새 옷이 생기게 될 것이야. So 그러니까 don't be scared of spiders. If the English are right, 만약 영국 놈들이 맞다면 spiders may bring you fortune. 얘는 호랑이야, 추측이야. 그렇죠, 데려올 수도 있다. Good fortune, good luck을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당연히 뭐 lucky죠. 오케이, 그냥 빈칸 채워라. Spiders catch insects like people catch money.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걸 보고 무슨 법? 비유법. 그렇죠, 비유법이라고 하죠. 오케이. 그래서 스파이더를 사람에 비유했고 그 다음에 머니를 인섹트에 비유하고 있죠. 일단 계속해서 일단 조사해보라는 거. 스케어가 무슨 뜻이든가요? 두려워하다. 두려워하다. 땡 탈락. 스케어가 네. 무슨 뜻이든가요? 예? 사정이 그렇게 나왔어. 네. 근데 내가 이걸 예? 그렇죠. 겁주다죠. 그러니까 스케어링의 뜻은 겁을 주는. 스케어드는 그것을 당한, 입장받기는 어떤 시. 물론 스케어가 두려워하다도 있어. 됐습니까? 근데 이 밑에 있는 걸 보면 됐습니다. 네. 겁을 주다란 뜻으로 일단 알고 계세요. 오케이. 그래서 the snake was so scary. 어. 물론 이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로 넣어서 해석하면 그 뱀은 매우 겁을 먹었다, 이 말이 되는 거. 그니까, 검, 뱀이. 둘 다 답되네, 이거. 네. 둘 다 답니다. 편견은 깹시다. 뱀이 꼭 무시무시할 수, 뱀도 겁먹을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When I saw the snake, 내가 그 뱀을 봤을 때, I felt very scared. 그렇죠. 이거는 scared 밖에 안 되겠네요. 됐습니까? 내가 무시무시하게 만들 것 같이 느꼈다는 점 너무 어색하잖아. 됐습니까? 저런 애들밖에 안 되잖아. 누구는 누구를 뭐라고 문 부르죠? 시제는 현재. 그래서 we are called him. 우리 뭐 한다? 우리는 불린다. we call him Bob. 현재 아닌가요? 방금 내가 장문할 때 시제는 이라고 물었는데요. 언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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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l AB죠. Call AB. We are called. 다음에 우리는 불린답니다. 오케이. 그러면 어, 얘를 주어로 바꿔볼게요. 준비됐나요? 예. 힘을 주어로 바꿔보겠다고. 그런가? 그래서 뭐 시작? He is called what? Bob. Oh, we know too. 생이야. 생이야? 나 그는 Bob이라고 불립니다. He is called Bob. 누구에 의해? By us.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랬더라? 수동태. 됐습니다. 한다가 아니고 당한다죠. He is called Bob by us. We call him Bob.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누구는 누구를 뭐라고 라고 뭐했다? 이름 지었다. 시제는 과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they named whom the baby what Mark. 그러면 더 베이비를 주인으로 준비됐나요? 더 베이비를 주인으로 가볼까요? 더 베이비 was named Mark by
By them. 그 아기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The baby was named.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배웠지? 수동태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4번은 문법인데 콜 AB에 대한 얘기죠. 터미네이터 하고 두루룩 간 다음에 선생님 시험 제일 예? 시험이 달라고? 안 받았는데 다음, 너 다음에 일찍 와서 해. 지금은 안 되니까 시간이 너무 늦어서